어떻게 준비되셨나? 징징쇼. 그럼. 아 징징쇼 갈까요? 아 근데 약간 좀 뭐야 저. 예. 약간 그 오늘은 이 댓글을 이제 제가 좀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 프로의 최근 그 변화에 대한 변화. 지적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그 이제 차를 제가 바꿨어요. 예, 차를 제가 바꿨는데 그 람보기니? 람보 아니고 페라리? 페라리 뭐 페라리라는데 뭐 페라리 뭐 타면 어때?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페라리 아니고 제가 이제 SUV가 좀 타야 되는데 이제 SUV. 가족들 이제 다섯 명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애가 셋이잖아요. 원래 저거 세단을 탔거든. 그랜저를 타다가 네, 그래서 이제 저 중고차를 하나 구했어. GV80이랑 고민하다가 까이엔이라고 있습니다. 까이엔. 아, 포르쉐. 네, 그래서 그 친구 중고로 보니까 뭐 중고 뭐 가능할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해봤는데 네.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페라리로 다 페라리 정이야? 페라리는 아닌데. 페라리 포르쉐.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죄송하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면서. 근데 그 이제 GV80이랑 뭐 비교해보니까 한 달에 얼마 안 나.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GV80도 옵션하면 거의 9천 정도 돼서 그러니까,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무리를 했는데 여튼 보시기에 불편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도 어떻게 가긴 가야 되겠죠. 근데 페라리 람보기니하고 그 차는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차인데 너무 비싼 차. 어쩌다 페라리 종이 돼버리자. 정품가 페라리 이미지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요즘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선글이도 그렇고 약간 이태리 분위기네. 아,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 머리 좀 떡 좀 지고. 아이고 하여튼. 아니 나한테 상의를 하더라고 한 달 전에. 아 형님 저 그 쟤네 뭐지 그랜저. 그랜저를 잘 타고 자기 너무 만족한다는 거였는데 셋째가 태어났잖아. 그래서 사실 저도 SUV를 타지만 그 세단에 갓난쟁이를 태우고 뒤에 세 명 태우고 와이프 태우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시트를 좀 놔야 돼갖고. 네. 근데 또 이 아저씨는 중고차 매니아야. 나는 지금까지 중고차 사본 적이 없거든. 첫 차 말고는. 나는 새 차를 산다고. 여튼 중고차 편집증이 있어. 가격을 갖고 와가지고 GV80보다 더 조건이 좋다 이거야. 중고차라서 비교적.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여튼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리고 저 매블쇼에서 나온 얘기지? 그렇죠 뭐. 아, 매블이 문제야.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이제 리오프닝 얘기가 한참 나오던 이제 작년 뭐 한 중순 4, 5, 6월 뭐 요쯤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항공 전환을 좀 들어가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개가 있죠. 아주 기운 좀 내고 왜 이렇게 진짜 많이 약해졌어. 아, 어? 또 여러분이 또 어제 또 물이 일겨갖고 화가 많이 나셔서 아이고 이 참 철없는 동생이요. 자, 그래서 항공이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항공사, 대한항공을 또 잠깐 조금 이건 좀 약간 비중 좀 약합니다. 그건 물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네, 좀 들어갔는데 이건 뭐 크게 물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 지금의 이제 고민은 지금 정도면 이제 사실은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건 기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막 리오프닝에 막 여행에 대한 기대가 막 이제 있어서 쭉 달릴 것 같았는데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나를 날아갈 친구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살짝 있거든요. 사실 큰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얘는 얼마? 얘 뭐 이만 그게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야?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해봐야 뭐 10% 안쪽일 거예요. 친구는. 네. 10%는 그냥 먹었다고 생각하나 봐. 자기는. 그 정도는 이제 사실 본전 정도 수준인데. 10% 정도면 10% 이긴다고. 네. 야, 그나저나 지금 채팅창 난리다야. 도대체 왜 사과했냐 너? 왜 사과를 했냐? 아니 많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서. 네. 네. 하여튼 뭐. 아 근데 저 그만큼 이제 관심을 받는다는 거지. 정프로가. 네네네. 네? 정프로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 근데 이제 페라 람보는 좀 심하지. 네. 사실.
네. 아 근데 나도 한때 유혹이 있었거든. 한번 타보려고 그런 거. 어? 야 저런 거 타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 그거 타나 똑같지. 난 시속 100km 이상을 안 밟어. 진짜로. 아. 어? 저는 속도는 뭐 크게. 아, 난 속도감에 약간 포비아가 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추월 자체를 전혀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 아 옛날에 내가 대리 때 우리 지점장 아저 차장님 모시고 카프로 한 적이 있었어. 내 차로. 네. 이 양반이 나이가 그때 40대 중반인데 나보고 딱 그런 얘기 한 마디 하더만. 야 김대리 참 진중하다. 아 운전을 진중하게 한다. 아니 규정 속도 자유로 80km 딱 나오면 80km 딱 맞춰서 가는 거야. 심한 경우에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해. 아 너무 앞차랑 거리 멀어지고 그러면. 하여튼 네. 운전은 굉장히 그 못하지. 예 못해요. 예 안정적이게 한다고는 하시지만 운전을 못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예. 못하면서 차분한 거. 예. 아, 그리고 아, 제가 뭐 옆에 타보지 않았습니까 몇 번? 아, 이 승차감은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네. 내 옆자리 타는 사람이 특징이 있잖아. 네, 네. 아니 그 운전 빨리도 못 하시면서 또 이게 막 아니 좀 운전 별로 못 하세요 진짜. 진짜 예전에 회사 차 몰 때 직권회사 임원할 때 있잖아. 네. 오죽 그 하도 사고를 많이 내니까 총무팀장이 한번 찾아왔더라고. 기록이래. 이렇게 사고 접수 많은 게. 네, 아, 저도 전에 한번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뭐 오른쪽 왼쪽을 범퍼카처럼 막 이렇게 너무 불안해갖고 아, 운전은 정말 못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정프로 차에 대한 그 여기까지 그만하시죠. 네. 왜냐면 정프로가 뭐 예, 세간에 알려진 그런 게 아니에요. 중고차 네. 하나 샀는데 좀 빌려줘.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 네. 아,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많이 사셨을 것 같은 이 종목. 항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여행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지금 충만한 상황인데 못 가는 상황이면 이제는 더 갈 일이 없는 건가? 아니면 실적을 좀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하고 이제 LCC라 그러잖아요. 저가 저비용 항공사. 이쪽은 이제 완전 다른 게 대한항공은 21년도에도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을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적자 보고 있는데 항공주들이 그 이제 항공함을 세계 거의 1, 2등 다투는 기업이다 보니까 화물 쪽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견조했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온다 뭐 델타가 온다고 해도 그냥 주가도 굉장히 견조했던 이유가 항공함을 운임이 계속 올라갔고요. 작년에 그 컨테이너성 운임하고 똑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제 컨테이너성 운임 지수가 빠졌고 또 그래서 같이 좀 동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여객기가 뜨게 되면은 그 밑에 화물을 싣고 가거든요 같이. 그럼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화물 쪽에서는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올해는 또 여객으로 메꾸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만 보면은 작년에 1조 4천억 벌었고요. 올해는 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내년에 1.3조 원, 내후년에 1.2조. 그러니까 올해가 정점이에요, 실적이. 예상치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꺾인다는 거죠. 네, 이익 추정치가. 네. 이익 모멘텀이 꺾이니까. 근데 주가가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여객 좋아질 거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근데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 또 체크는 해봐야 되고.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 정프로 왜 대한항공을 그때 사게 됐는데? 아니 이제 그 리오프닝 얘기 막 나와갖고. 네. 아니 그 갈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행에 대한 그 막 그 그때 막 한참 막 얘기 많이 나왔던 게 그. 펜트 업 디맨드 뭐 이러면서 가장 사람들의 욕망이 많이 몰린 게 뭐냐 여행이다. 그래갖고 이제 여행하면 뭐 비행기 안 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 대한항공 그거는 좋은 컨셉인 것 같아. 대한항공 사기 전에 네. 주가 차트를 한번 보셨나? 주가 차트요? 네. 저는 과거 나는 솔직히 대한항공 주가 차트를 본 적은 없는데 네. 안 봐도 내가 딱 감이 오거든. 펜트업 디맨드가 오기 전부터 미리 올랐을 거예요. 미리 올랐어요. 그렇죠. 기사 검색이 나왔잖아. 왜냐하면 그 기자들이 잘 써주는 그거 있잖아. 네, 네. 그 회장 이름이 뭐지? 조 뭐 있잖아.
조원태 조원태 회장의 네. 뚝심 경영. 아. 그 뭐야? 네? 여객기를 개조해서 화물기로 해가지고 수익성 개선돼서 그렇죠. 미리 네. 올랐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폭락한 상태야. 그 다음에 여행 수요가 몰려. 당연히 사야지. 근데 주가를 보면 미리 올랐어. 자, 그러면 여객기를 개조해서 화물기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야. 그러면 펜트업 디맨드 여행 수요가 나와. 그럼 화물기를 화물기도 벌고 이것도 벌 수는 없잖아. 네. 상쇄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투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미리 빠졌냐 올랐냐를 먼저 보고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금까지 있잖아. 30년 투자하면서 항공주 한 번도 산 적 없어. 항공주를 너무 싫어하시더라고. 한 번도 산 적 없어. 항공주 절대 안 사세요. 항공주 관련된 안 좋은 네. 속담은 다 알고 계세요. 또.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백만장자가 되고 싶냐? 일단 억만장자가 되라. 그다음에 항공사를 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아니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외부 변수에 의존적이잖아. 외부 기름값 변수? 오르면 적자나고 맞아요. 기름값 아. 빠지면 흑자나고 아이고, 안 그런 사업 전염병 돌면 못 나가고 에이. 그리고 내가 장사 잘 된다고 거기에 증설하고 막 투입할 수가 네. 없다니까 편수가 딱 할당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LA 가는 게 막 수요 폭발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런 장사를 왜 하지? 아니 근데 이건 약간 좀 바꿔 생각하면 네. 항공은 그 정말 몇 회사 아니면 못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딱 해외로 많이 나간 항공사는 딱 두 개 아닙니까? 두 개밖에 독점이에요 거의. 아니 우리나라 것만 보면 안 되지. 그 많은 해외 항공사들은 우리나라 안 오나? 우리나라 오죠. 우리나라 와서 싣고 나가잖아. 제가 그걸 못 봤죠. 일단 그걸 못 봤고. 그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이 온 다음에 네.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제일 좋은 투자 때가 언제냐면 막 여행사들이 막 수백 개 난리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행 한파가 불고 살아남은 몇몇 업체들이 충분히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때. 네. 그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컨셉에 전 동의를 하면서 항공사는 안 그렇겠느냐. 항공사도 경영 어려운 데들은 다 정리되고 남은 몇몇 군데들이 독약 청산할 가능성이 높아. 아, 그렇지 않은 게. 항공은 안 그랬어. 항공은 있잖아. 항공은 내가 볼 때 영원히 구조조정 안 돼. 네, 왜냐면 구조조정이 안 됐어요. 진짜야. 남자라고 특정해서 뭐 하긴데 돈 벌면 제일 갖고 싶어 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항공사. 골프장? 골프장. 네? 그 다음에 뭐겠어? 유네임. 아. 네. 진짜라니까? 돈 번 사람들 다 항공사 하나 사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 계속 어떻게 써든지 그런 수요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구조조정의 업종이 아닐 거다.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근데 실제로 구조조정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늘었어. 네. 그리고 오히려 늘었다니까. 예전에 서울 늘었지. 맞아요. 세 개 정도 그 면허를 줬는데 영업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 거기도 뭐 플라이 강원인가요 이름이 그런 데가 대기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에어 서울도 다니고.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항공사 가봐. 지금 김포만 가면 쫙 있어. 있어요? 그럼 아는 게 뭐 있어? 얘기해봐 항공사. 항공사 제주항공. 또 저 청바지 그 진해요 또. 뭐 대한 아시아나. 응 또. 그다음에 한성 있나? 아 그게 저거잖아. TA. 이스타. 네. 그 정도. 아 이스타. 여섯 개 끝. 네. 거기 이제 강원이 있다는 거죠? 에어부산 있잖아. 에어부산. 에어부산. 에어부산이 크지. 에어부산 있지. 에어서울. 에어서울은 이제 새로 생긴 거. 새로 생긴 거. 그 외에도 플라이 강원도 있고. 플라이 강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이제 해외로. 많이 나 아니 작은 항공사들도 해외로 나간다면서요 이제 아니 이제 나갈 수는 있는데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만큼의 그 비행기를 각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내가 또 대한항공 투자하신 분들한테 또 미움받겠네. 저는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투자 관점에서 해본 적이 없어 솔직히. 그런데 네. 아, 그 아니 김프로님 말씀이 맞는 게 그게 네. 뭐 김프로님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워런 버핏도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책에.
항공주는 절대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장기 투자하지 말라. 하시되 네. 하시되 딱 레인지를 두고 하시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런 건 좋은데 이거를 뭐 장기로 뭐 정말 구조적으로 성장하니까 이건 아, 어렵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측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갑자기 전쟁 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기가 힘들어. 네. 빨리 그리고 무엇보다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이제 대한항공 엄청난 이익을 내긴 했지만 1조 4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단기 순이익은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아. 고 이제 부채가 자산이 26조인데 부채가 19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게 무슨 빚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항공기사 할 때 다 빚내사거든요. 네. 네. 그 운영 리스라든지 리스를 해가지고 사니까 다 이게 부채로 잡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금리가 오르면 아마 그게 맞아요. 라이버 플러스 얼마 뭐 T 플러스 얼마 이렇게 예. 돼 있을 거라고 네. 그런 금융 부담도 늘어나겠지 예. 금리 오르면 예. 그럼 대한항공은 뭐 이렇게 쭉 성장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항공주 자체가 성장주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음식료 같은 회사죠 네. 수요는 꾸준하잖아요 그 꾸준히 돈 잘 벌지만 네. 돈은 벌긴 벌죠 왜냐하면 화물 쪽에서 독일의 루프트환자 다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항공화물은 그걸로 돈은 잘 벌어서 안정적인데 이제는 여객 수요가 붙으면 이제 또 저비용 항공사랑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 항공주를 산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에. 내가 항공주를 사야지 그러면 그 안에 포트폴리오로 대한항공을 까는 거는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뭐 크게... 크게 뭐 물리지도 않았고 요 정도면 저는 그냥 아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뭐 약해진 것 같다 이런 정도 얘기하기 왜 바로 정리하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좀 괜찮아 아니 응? 바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이틀 뭐 좀 하더니 네 뭐 안 되네 이번 주는 뭐가 너무 약한데 이번 주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깔끔하게 네, 그리고 이제 정리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한항공 사볼까? 정부로 정리한다는데. 근데 최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괜찮아요, 다. 뭐 최근에 아, 목표 주가도 대신해서 4만 5천으로 올렸고 네. 그 이유는 실적 전망을 올렸어요, 올해. 1분기에 굉장히 깜짝 실적 나올 거라는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가더라도 비용 부담은 있더라도 국제 여객 수요가 좋아지면서 올해 실적은 분명히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네. 보고서가 있는데 근데 또 저희 당사 의견은 또 달라요. 저희 당사의 또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또 낮췄어요. 네. 항공화물은 이제 좀 다운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좀 기업 가치가 좀 매력은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애널리스트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주주분들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정프로는 비행기 처음 타본 게 거예요. 네. 이제 방송 다 끝났으니까 뭐 네, 편하게 얘기해. 처음 탄 거는 제가 27, 6 어디가는 어디 가는 거야? 그때 아마 제가 처음 나간 게 그리스인 것 같습니다. 야 스케일이 다르네. 처음 가는 게 그리스야? 네. 제주도 아니고? 아, 제주도 아니고. 오 대박. 네 처음 간 게 그리스였어. 여미사님은? 네. 저는 제주도 갈 때. 나도 비행기. 대학교 때 누가 공짜로 좀 무슨 학회 태워준다 그래서 공짜 비행기 한번 타봤는데. 네. 내가 그 군대 생활을 김포 쪽에서 했거든. 네. 김포 그 예를 들면 춘축에 그 진지공사 같은 거 나가면은 솔직히 이제 뭐 말이 진지공사지 약간 좀 여유 있거든. 피크닉 비슷하게 회식도 하고 그래요. 그 이제 봄 가을이 또 날씨가 좋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해 이제 그 묘동이라 그러나 이제 그 산소 있지 산소. 산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와 비행기가 있잖아. 네. 진짜 내 눈으로 막 날아다닌 듯하게 이렇게 엄청 가깝게 엄청 가깝게 보여 김포니까 근데 24살 25살 때 아니야? 야 근데 생전 처음 본 그 로고들 있잖아 예를 들면 루프트한자 뭐 에어 프랑스 아니면 뭐 브리티시 에어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ALM인가 뭐 그 저기 있잖아 그 네덜란드 항공 네. 뭐 델타 뭐 노스웨스트 야 그때 내가 딱 그 생각이 든 거야. 도대체 저 안에는 누가 있을까? 나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잖아. 국제선 한 번도 안 타봤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와 그때 막 그 열망이 생기더라고. 아저 타봐야 되겠다. 타봐야 되겠다 나. 저 군대 제대하고 취직 가면 일단 무조건 저걸 탈 것이다. 그래서 내가 94년도에 진짜로 그때만 해도 해외 여행이라는 게 많지 않았을 때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14박 15일 유럽 배낭여행을 갔잖아.
직장 2년차 때. 아, 그때 이제 처음이시구나. 처음으로. 아. 그때 뭐 타는 줄 알아? 항공사? 뭐예요? 에어로플로트라고 러시아 항공. 소련 항공. 아. 에어플로트인가? 에어로플로트인가? 난 아직도 그 기억이 나. 그 제일 싼 거야 그게 소련 항공이. 제일 싸서 그걸 탔는데 와, 그 스튜디스 있잖아. 빨간 승무원복이야. 그 에어로플로트가. 자, 발언 수위 조심하시고요. 발언 수위 조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더하면 좀. 아, 나까지 나가면 안 되지. 여기까지. 네, 형님은 살아계셔야죠. 형님은 살아계셔야죠. 아, 생각해보니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 여기까지. 네. 아, 근데 진짜 인상 깊어서 그 빨간 아. 그. 빨간색 원피스 같은 거 있죠? 네. 야, 그거 아시는 분이 있네. 그래서 결혼했다는. 야. 결혼? 그렇지. 내가 그 여행이 그 모티브가 돼서 결혼했지. 아, 아, 아. 그래서 저 빨간 스튜어디스랑 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아, 근데 항공은 진짜 좀 잘 판단해서 하세요. 네. 특히 항공은 네. 추락할 때 사야 돼. 주가가 추락할 때 사야지. 주가가. 고공비행할 때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쭉 올라가거나 이런 게 예, 아니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리입니다. 이거는 네. 정리로 확실하게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여행 그리스 간 것도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드리고 갑자기 사과. 아니 무슨 첫 그리스가... 여행을 그리스 가냐고. 아니 그게 내 처음에 내가 아니 20대 때 열심히 알바해갖고 270만 원인가 모아갖고 그리스 한 달을 갔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야 정프로 많이 성장했다. 근데 아 정프로 그 신혼집 그 어디냐 옥탑박 그 여기 개를 키웠거든. 아 아파트를 못 들어가. 예. 아 돈도 없었지만. 아이고 걔 때는 예, 걔 때. 옥상 있는 원룸. 옥상에서 집들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많이 성장했지. 응? 네, 네. 좋았까요? 아,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 태국 정도 갔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일단 제주도부터 갔어요. 철없이 그리스를 가라. 아, 근데 그리스가 너무 가고 싶어서 예전에 그 하루키의 그 뭐죠? 먼 북소리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리스랑 이탈리아에서 이제 몇 년 살면서 쓴 얘기들 이렇게 쓴 건데. 나는 솔직히 그리스 안 가봤어. 아, 전 그리스만 갔어. 이탈리아는 두 번 가봤는데. 아, 이탈리아는 전 안 갔고. 아, 그래서 그리스가 갔어. 너무 가고 싶어갖고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번 여름에 그리스 한번 갈까? 둘이? 어떻게 가요? 뭐 어떻게 가? 차 팔면 되지 뭐. 또 차 얘기로 또 갔나? 차 얘기. 겨우 그거 정리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리스잖아. 차 팔 수도 없어. 네, 자, 하여튼 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모로 사과드리겠고요. 아, 우리 여미선님과는 그럼 여기서 네. 인사드리고 내일 또 아침에 뵈야 되겠네요. 네, 여미선님 고맙습니다. 가시기 네. 전에 같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고 갑시다. 네네. 네, 애니메이션 틀어주세요. 네, 애니메이션 네. 안 돼? 안 돼? 아, PD가 인상 쓰는데. 네. 자 일단 그럼. 예, 네, 여미선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